맛있죠. 아니 뭐 SKS 돈 주겠죠. 자, 투지인이거든요. 동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웨이포에 대한 기미를 들었다.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 지각대장이었고요. 로버트 케네디하고 또 관계가 있었던 거. 인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걸음걸이로 대중문화에서 마이클 잭슨하고 여기는 이동진의 파약합니다. 자연스러웠어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 브로드밴드 이용희 매수입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 마릴린 먼로입니다. 아, 저번에 말씀하신 약간 눈치채지 않으셨을까? 하면 워낙 할리우드 스타 중에 유명한 배우이니까. 마릴린 먼로에 어떤 물건이 있지? 따로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이 수집가 입장에서는 제대로 딱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뜯어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상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방송이 더 중요하지 뭐 수집이 중요하겠습니까?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요. 네, 오늘은 좀 단단히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사실 여기... 나름대로 이게 문 바로 옆이라서 가장 중요한 자리 이렇게 놨잖아요. 그만큼 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건데요. 이걸 솔직히 떨어져야 되는데. 네, 가장 단단한 3M 중에서 제일 단단한 3M 안 떨어져요? 잘 3M 중에서도 양면 가장 센 걸로 붙였는데요. 아니 뭐 SK에서 돈 주겠죠. 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야? 설마 이것도 친필 사인 아니겠죠? 아, 무슨 말씀인데. 아, 친필 사인만 모으고요. 예. 동시대에 살았던 것도 아닌데. 뭐 어렵게 구했는데요. 근데 이 보면 세트장에서 언젠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넘치는 사랑으로 마릴린 먼로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우연히도 이제 투지인이거든요. 물론 스펠링은 다르지만 이동지인입니다. 그래서 귀여우시네요, 잠깐. 네, 그래서 제가 받은 걸로 생각하려고요. 마릴린 몰라 하면 생각나는 어떤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사실 섹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마릴린 몰로 장면 하면 영화 안 보신 분들도 생각나시는 게 그 하얀색 그 드레스를 입고 나서 지하철 통풍구에서 바람이 올라와서 치마를 누르면서 웃는 모습. 네. 그게 사실은 이제 그것 자체가 영화 속에서 판타지 장면이에요. 예. 저 마릴린 몬로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가 뭐 입술 위에 점. 아, 예, 복점. 굉장히 유명하죠. 먼로 워크라는 말이 있어요. 걸음걸이로 대중문화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마이클 잭슨하고 마릴린 몬로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의 그 뒤로 걷는 문 워크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릴린 몬로는 몸을 흔들면서 걷거든요. 그것을 보통 먼로 워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어떤 사람의 걸음걸이 자체가 먼로 워크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마릴린 몬로가 금발이 염색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금발로 활동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래서 금발로 바꿔서 유명해져서 이제 금발 배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됐고요. 원래 이름이 노마진 모텐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릴린 몬로라는 스타 자체가 일단 이름부터 염색했던 것 부분까지 사실은 원래 그녀의 모습하고는 사실은 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A kiss on the hand, maybe quite... 빈보라는 별로 안 좋은 속어가 있어요. 아주 매력이 뛰어난 금발 여성에 대한 편견이 담겨 있는 말인데 네. 빈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의 경우에 50, 60년대에는 당연히 마릴린 몬로였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 마릴린 몬로와 함께한 일주일이라는 영화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그랬거든요. 레오나르도 데빈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실제로 했어요. 근데 마릴린 몬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아, 그 이상하게 웃는 여자 그린 사람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기자들 입장에서 마릴린 몬로가 무식하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답변이 마릴린 몬로는 성적 매력이 뛰어나지만 머리는 비었다. 이 그 편견에 가득 찬 것으로서 소비하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마릴린 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릴린 몬로는 문학광이에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장서가예요.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좋아하고 톨스토이를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에서 다음에 어떤 영화를 출연하고 싶으세요 하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영화를 소설을 영화화하는 작품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철자를 아냐고. 아시네요. 마릴린 몬로는 도스토옙스키를 거꾸로 질문해야 엄청 될 거라면. 많이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에 따라 상대를 그렇게 말했을 뿐이죠. 마릴린 몬로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마릴린 몬로를 평생 연기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바라는 게 그 섹슈얼한 빈보의 이미지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빈보 연기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무슨 뜨거운 것이 좋아? 거기서도 보면 일부러 잘 굉장히 모르는 지적으로는 떨어지지만 굉장히 순박하면서 굉장히 성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그런 여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기한단 말이에요. 백만장자와 결혼하는 법,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이런 영화들이죠.
a kiss on the hand maybe quite cartoon. 그럼 이제 그 당시에 50년대는 이 할리우드가 연기법이 바뀌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연기법 바뀌는 걸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저기 있는 말론 브랜도라는 사람인데 네. 당대 최고의 연기하는 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론 브랜도가 다녔던 데가 뉴욕의 액터 스튜디오라는 그 쉽게 얘기하면 요즘 메소드 연기라는 말 하죠. 네. 메소드 연기를 할리우드에 전파한 데예요. 말하자면. 아. 근데 거기에 이제 연기를 최고로 잘하는 선생님이 리 스트라스버그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마릴린 먼로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연기의 수준에 관한 마릴린 먼로와 말론 브랜도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정도로 연기력이 굉장히 사실은 뛰어난 배우다. 근데 뭔가 다양한 연기를 못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마릴린 먼로가 두 가지로 접근한 거예요. 하나는 마릴린 먼로가 마릴린 먼로를 연기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도 진지한 연기하고 싶거든요. 정말 배우로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계약한 스튜디오 상대로 싸웠어요. 계속. 그래서 마침내 얻어냈거든요. 지금은 배우가 어떤 굉장히 예를 들면 무슨 유명한 배우라 할지라도 브래드 피트 같은 사람이라도 갑자기 어떤 진지하고도 아주 유명한 외국의 배우가 감독이 와서 제작비는 얼마 안 되지만 출연해달라면 출연한단 말이에요. 네. 자기가 하고 싶으면 네. 저 적게 받더라도. 50년대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배우가 스튜디오랑 계약을 하거든요. 마릴린 먼로는 초기에 신인 시절에 폭스랑 계약을 했어요. 네. 폭스에서는 이제 마릴린 먼로가 이제 섹슈얼한 이미지로 떴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진지한 연기를 안 시켜요. 계속 그런 뮤지컬 코미디에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사실 진지한 연기도 하고 싶고 버스 정류장 같은 영화를 보면 진지한 연기도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시켜주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약간 좀 부당하게 돼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오로지 이런 성적인 매력으로만 계속 소비되는 재능 있는 배우가 어떻게 할 것인가. 파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마릴린 먼로가 자기 영화사를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그 싸움의 결과로 본인이 창작의 자유를 얻어내기도 하고 또 진지한 영화에 출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년대 이후에 배우들이 얻어낸 그런 연기자로서의 자유의 일정 부분을 사실은 마릴린 먼로가 따낸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면에 그 배우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진실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보니까 네. 그 케네디랑 연문설이 있었는데 케네디로부터 UFO에 대한 기밀을 들었다가 그거를 폭로하기 직전에 암살을 당했다. 사실 별별 설이 다 있고요. 실제로 무슨 케네디랑 관련돼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마피아서 연루설도 있고 그냥 수면제를 너무 과다 복용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마지막 순간에 또 전화까지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죽음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데스타가 갑자기 죽게 되면 별별 얘기, 음모론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권위 있는 마릴린 먼로에 관한 전기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케네디과의 둘 중에서도 이제 로버트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믿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 전기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네. 정확한 일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릴린 먼로가 굉장히 불행한 건 사실이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고 엄마가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그러니까 마릴린 먼로는 평생 자기의 정신질환이 어머니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니까 자기도 언젠가 발병할 것이다라는 공포가 있었어요. 이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실제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요. 지각대장이었고요. 촬영할 때마다 매번 늦는데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 정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릴린 먼로는 아버지 얼굴도 몰랐고요. 사생아였으니까 사생아였으니까 결혼을 세 번 했는데 세 번 다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결혼은 고아원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한 결혼이었어요. 16살 때 결혼했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결혼은 그 유명한 야구선수 조디마지오랑 결혼했는데 조디마지오가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유명한 또 아서 밀러라는 극작가 세일즈맨의 죽음을 쓴 근데 아서 밀러는 어떤 면에서 부인을 사물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쩐 이런 그 개인적인 생활에서 세 번 이혼을 하면서 굉장히 불행한 과거가 있었고 마지막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만 집중을 해서 마릴린 먼로를 지나치게 희생자로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성적인 매력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이 배우로서 차지했던 그 사람이 따냈던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위대한 성취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아 작가님 이번에 네. 실패하시면 막 3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이스 캐롤의 워치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 현존하는 최고의 작가 중에 하나인 작가이고요. 이게 다 조이스 캐롤 워치 책이고요. 오. 심지어는 사인도 받았죠?
루이스 캐롤 로치. 네, 네. 네. 캐롤 로치 작품들 중에서 이 멀베이니 가족 좋아하고 그들 좋아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사실 이 블론드라는 작품이고 이게 네. 바로 이 그린부시 아시듯이 네. 네. 마릴린 먼로를 다룬 소설이에요. 와. 보통 이제 이런 걸 전기 소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전기 소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오늘은 이 책을 제가 1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권짜리인데요? 세 권짜리야. 장편 소설이 어떡하니 적혀있네요, 이게. 이런 것도 한 권당 1분이니까 3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봐주시나요, 피디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안 될 줄 알았어요. 네. 네. 자, 1분 안에 역시 생각할 시간 없고요. 네. 자, 바로 3, 2, 1, 고! 네, 조이스 캐롤 로치의 블론드라는 작품을 정말 방대한 양의 마릴린 몬로를 다룬 작품인데요. 영화 속에, 이 소설 속에서 마릴린 몬로는 마릴린 몬로라고 지칭되지 않고 보통 로마 지인이라고 지칭이 돼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릴린 몬로 하면 생각나는 그 어떤 그 일종의 화석화되고 박제가 된 이 스타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진짜 그 소녀 같았고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로마 지인이라는 진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마릴린 몬로를 보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건 이 소설은 그와 같이 마릴린 몬로와 실제 인물이었던 로마 지인 사이에서의 어떤 괴리가 있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세상이 마릴린 몬로를 어떤 박제된 이미지로 보았는데 실제 마릴린 몬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이에서의 세상과 그 인물 사이에서도 괴리가 있어요. 이런 두 가지 괴리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소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이스 캐롤 로치 소설을 보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싸늘하면서도 냉정한 어떤 그런 서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이 소설들은 다른 소설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풍부하고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서 유폐가 되어 있는 그 어떤 그 마릴린 몬로의 그 원래의 모습이었던 오마진의 실제 내면의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은 연습하셨네요. 아니요, 연습한 건 아니고 강제로 뜯어 맞힌 거예요. 사실은 뒤에 못한 얘기가 세 가만입니다. 아, 네. 어쨌건 1분에 네, 맞췄네요. 딕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오늘 그 마릴린 몬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마릴린 몬로가 출연했던 대표작들이 BTV에 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 같은 네. 영화, 그 다음에 최고의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는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영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릴린 몰로의 전혀 다른 진지한 연기를 볼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는 영화,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부 다 BTV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5종 세트입니다.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네. 다섯 가지 모두 다 어떤 특정한 굉장히 유명한 영화랑 관련이 되어 있는. 아껴둘 필요가 있지 않나요? 한 개씩 좀 네. 하는 게. 뭐 그냥 초기에 확 쏟아부으려고요. 그냥 네. 그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뭐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전쟁 영화 걸작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전쟁 영화 하면 떠오르는 한 서너 편 중에 한 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영화랑 관련된 어떤 다섯 가지 정도의 5종 세트 물품으로 그 영화 이야기 혹은 더 중요하게는 그 영화를 둘러싼 어떤 역사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매주 3시 15분 파이어캣 타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어캣 타임! 파이어! 마지막으로 1회, 2회 저 혼자 마무리 한 거 아시죠? 민망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삼고초라니까 마지막에는 좀 같이 해주시는 다음에 제가 하나 좀 트랜스포머 느낌으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저희 공식 구호요. 파이아키아, 파이아를 이제 제가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면은 위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프레시맨처럼. 그럼 알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마음 준비하시고요. 네. 매주 3시 15분 파이아키 타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아키 타임! 파이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